회장, 이제 선생님, 원장님, 프로님, 이제 혼이 진짜 프로와 가짜 프로가 있어요. 근데 나는 선생님을 진짜 프로로 오늘 이렇게 그 자리를 하고 있어요. 근데 그 나는 진짜 혼이 되고 싶어요. 혼이. 진짜 혼. 그래서 선생님은 진짜 혼인데 그나마라도 내가 그 진짜 혼이 되고 싶은 매니아일 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. 지금 시대가 경제도 어렵고 상품도 어렵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 그 매니아의 혼을 그 위해서 꿈을 꿨으면 하는 의미에서 두 손을 잡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그 과거에는 예술 플러스 스포츠가 있었고 지금은 예술 플러스 비즈니스까지도 경제가 살아야 된다. 연관이 이거? 그 아까 선생님 예술 플러스 뭐가 돼 있어요? 비즈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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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 비즈니스는 대통령부터 연관되는 것이 비즈니스 아니고. 근데 그 비즈니스가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순수하게 가야지 그걸 정말 돈에 집착해 보면 나쁘게 가면 우리 구독자나 우리보다 다 선배님 시절이잖아요. 안 된다. 안 먹힌다. 절대 잘못.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하고 계시잖아요. 제가 그 전에도 유튜브 구독자나 조회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학원도 하고 있고 우린 직업이잖아? 학원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우리가 지금 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게 연관돼 있잖아? 근데 이걸 너무 돈을 따라가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야.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댄스를 하시는 분들하고 교감하고 교류하고 소통했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지. 네. 그렇지 않고 제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의 구독자들은 대선배님이더란 말이에요. 그분들은 그 사람들의 눈빛만 봐도 알아. 아, 제가 돈에 연루돼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야. 다 버려가면 안 돼. 그러면 우리 댄스 유튜버들 중에서 돈이 되는 사람은 박가희 선생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돈이 됩니까?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. 근데 박가희처럼 바보처럼 해라. 바보처럼. 내가 난 참 거기에 대해서 수천 년 역사를 내가 또 연결시켜 줄게. 그 예술인들이 사회에 미치는 그 어떤 기쁨. 근데 그 예술인들이 없었다면 인류가 이렇게 행복한 대리만족이잖아. 이렇게 하자. 임영웅, 송가인, 안경을, 박가희. 우리 언니 오빠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.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유튜브가 네. 박가희 선생님과 안경을 그 프로님이 그 좀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. 네. 먹기님. 저도 박수 한번 치고 살게요. 같이 쳐야지. 먹기님 술 몇 병 먹었어요? 에? 술 몇 병 먹었어요? 나는 지금 다섯 병 못 봤죠. 목숨을 걸고 죽었으니까. 어? 오늘만 행복하면 되죠? 나는 목숨을 걸고 죽을 죽는 오늘만 행복하면 돼. 목숨. 우리는 오늘 행복했다. 그리고 그 우리 모든 친구들이 내 본명이 임대철이거든요. 대철이가 재밌게 살고 죽었다. 임대철이가 그렇게 불쌍한 인생은 아니었다.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. 잘 살다 가느라. 오케이. 선생님 폭죽을 터뜨려주는 거야. 오빠 선생님 우리가 그렇게 선생님도 기억해 주세요. 아우 당연하죠. 나도 그 얘기했다니까. 내가 죽거든 울지 말고 웃어라.
축배단을 들어가요. 네, 선생님 아무튼 아주 예술과 스포츠를 위해서 선생님 열심히 살겠습니다. 네, 자 이렇게 화이팅. 가자.